오늘 위한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복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세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우리 주 앞에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 10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짧은 소견, 하나님께 생각, 감정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려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붙들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은혜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날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그러한 정말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주장에 사람들이 속고 저들의 귀한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비할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에게 붙들린 그러한 이유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같은 것을 가지고요. 그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 하늘로 징조로 있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종말이니 또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러한 이 종말의 이미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매이게 되고요.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유일하게 이러한 그 이 삶의 애착을 가지고 정말 이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모르는 것들을 또 두려운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이런 종말에 대한 설교가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이 또한 잘못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너무나 극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괜히 이런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느낌이 마치 이단 같고 또한 이 종말을 외치는 것조차가 마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이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실 이러한 이 종말에 대한 얘기 그러한 얘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이 종말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스탑해버리니까요. 이단들이 더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그런 의미대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관이죠. 그러니까 직선적인 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이 땅에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역사 또 어떠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흥망성쇠가 있어서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이 땅의 생명은요, 출생으로 시작하여서 죽음으로 그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마치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 칼럼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선고받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전부 다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듣기 썩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지만,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의 인생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것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깊이 또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요, 그 제 카톡 아이디에 그 종록자 불견사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적어놨는데요. 빠르게 도망하는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인즉슨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권, 어떤 그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인생은 더 큰 가치와 인생 전체를 볼 수 없고, 현실의 만족과 성공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가치를 나중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저마다의 그런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은요, 마치 그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어떤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이익과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다가 더 큰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끝에 가서 후회한다는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한 그러한 가치였는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그 가치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또 그것이 그때까지 그 가치로서의 그러한 그 의미가 남아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소중했던 것들, 죽음 앞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얽힌 그런 문제들, 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런 가치 때문에 서로 간에 만든 그런 오해와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그건 내가 지키려다가 사람들과의 틀어진 그런 모든 문제들,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러한 모든 이 땅에 우리가 얽혀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사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것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다 풀고 가는 것이 참 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잔치집보다는 이 초상집에 가서 배울 것이 많다,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복을 하나라도 더 갖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한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윤리적인 그런 모습,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 이 땅에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면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요 충분히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이나 이러한 세상의 복 정도의 차원 속에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생의 가치와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이 끝까지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고 그것들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올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이나 윤리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때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과 그 피의 권세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보다는 이 현실에 더 많은 그러한 그 비중을 두고 거기 추구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기 인생에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영적인 일, 특별히 더 중요한 가치는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생활의 부족과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하나님의 가치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요. 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또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벽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완벽한 것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붙들면 그래서 돈만 있으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붙드는 그러한 가치 여러분들 그것도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성전을 자랑했고 그 성전은 80년 동안 화려하고 튼튼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그 성전은 그들에 있어서 희망과 어떤 그 꿈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면 자신들이 이렇게 뭉쳐 있었던 그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그런 한 같은 것들이 풀리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의 개선이 분명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무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또 뭐냐면 그 성전을 무너뜨린 그런 로마 제국도 영원히 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나라 정말 그 제국은 너무나 강력하고 그 영향력은 너무나 대단해서 결국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이 거대한 제국도 때가 되니까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 제국도 쇠퇴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요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그러한 이 역사책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또 그 연구를 해서 낸 그러한 책입니다. 그 로마가 멸망한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그 방대한 양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로마가 망했던 그러한 이유는 경솔한 남녀의 결혼관과 이혼의 급증한 증가가, 즉 인간 사이의 뿌리가 되는 가정의 신성함에 대한 경시 풍조였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고 또 어떤 그 성적인 타락이 결국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이혼과 또한 이러한 가정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러한 이 문란함들이 결국은 이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요, 점점 높아가는 세금과 대중들에게 제공한 공짜빵과 서커스의 공금을 사용한 것이다. 사람들의 그러한 삶 속에 많은 것들을 거뒀고 그것을 가지고 복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복지를 인하여서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류층의 지나친 사치와 쾌락 추구인 유혈적인 운동 경기로 국민들이 야수처럼 잔인해진 것.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문화는 건전한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문화였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그것들이 모든 삶의 범주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것들의 매료가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외세에 대해 거창한 군비 확장을 했지만 내부의 적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부패는 그 안에서부터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항상 그 바깥에 두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로마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종교가 부패돼 특권층의 독점물이 되어 시민을 이끌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진 것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타락,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완전히 몰락해버렸고요.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러한 종교,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요,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고요. 한 개인이 무너진 것도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러한 수순을 보면은요,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 결국 그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문명과 한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핵전쟁이나 대재앙으로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세계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제국이 무너지거나 어떠한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항상 뭐냐면 부유와 어떠한 그 사치함이 방종과 타락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내부 속에서 썩고 골아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한 제국과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그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이 축복으로 여겨지고 또 그 축복인 것들을 찾고자 그것이 가치인 것처럼 붙들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달릴 때에 결국은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만해지면은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역시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GNP가 올라가고 소득이 안정되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이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죄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만들어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어떤 그 문화, 이 게임이나 모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잔인해지고 있고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이 한국이 만든 그런 그 이 작품이 모든 그런 나라에 지금 많은 그런 파급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이 드라마가 뭐 K-드라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좋아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그래서 그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 또 그것들이 빠져들게끔 그렇게 이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흥행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문화 속에 사람들은 아마 더 자극적인 것들을 기대할 것이고 또 거기에 흥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가까이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서서히 그렇게 스스로를 죽여가면서 또 서로를 죽여가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때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 신명기 32장 15절에 그 여수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라는 그러한 그 시적인 표현인데 그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수룬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집니다. 그 모든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29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러한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오늘 그 여수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할 때 자기가 내뱉는 그러한 말이나 자기가 하는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파급력을 보일 것이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신중을 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바로 어떠한 것들을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러한 차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그런 미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의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그러한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궁극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변치 않은 그러한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그러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의 손에서 오늘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과 행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박해와 아마 이 어려움이나 또한 기근, 전염병, 이런 지진 그들이 듣게 하는 것들이 아마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도처에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마지막 때에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어떤 피할 곳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피할 것도 없고 또 이 땅은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종말,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려고 하는 종말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아파서 병원 시세에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 시세에 지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풍경 속에 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종말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종말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도 그 노아의 그런 그 이 방주에 타지 않고 사람들은 그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하여서 그러니까 이 홍수가 임박해 왔지만 그러한 임박한 진노와 재앙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경건한 자녀였던 그러한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임박한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현세에 붙들려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박한 뭐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그러한 종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매달려 살아간다는 그러한 인생을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요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매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달콤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원하실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신 그러한 이유고 또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인데 오늘 그 이름을 붙드는 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들면서 인내를 가지려면요 이런 마지막의 결승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 이러한 유혹이 많은 시대,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언젠가 우리도 그 결승점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영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주시길 원하는 참된 그러한 영생의 가치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로 그것들을 붙들어 영생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영복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 교육 모임이 10월 10일 주일 오후 3시에 교육관 1교실에서 진행되고,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인 11월 7일에는 성찬식과 임직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큐티 리더 모임이 10월 17일 교육관 4교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알기에 11조의 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또한 깨닫고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든든하게 서나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특별한 예물로 저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드렸는데 하나님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참된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업터정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보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